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바로 가계도 시리즈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계도에 대한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가계도는 한순간에 툭 하고 어느 순간 잘하기보다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가계도를 좀 주저했던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손쉽게 가계도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시리즈를 만들었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인 가계도 기초편이에요. 가계도 기초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어떤 문제를 보아했을 때 가계도 기초편은 이 가계도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형질인지, 성염색체, 소위 말하는 X염색체 유전형질인지, 그리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계도가 발전하는지 그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준비한 건 가계도 기초편이에요. 기초편 안에서 이미 선생님이 준비한 파일을 가지고 강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계도 기초편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는 조건 분석편. 여러분, 가계도만 장황하게 나왔던 문제는 보통 옛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로 점점 생각을 해보면 요즘의 문제는 가계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DNA 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글로 나열해 가면서 이 조건들 안에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 첫 번째 기초편을 통해서 상성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 단계 나아가 보는 거예요. DNA 량을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주어져 있는 말들을 내가 이 가계도에 옮겨 적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계도 기초편 다음으로 조건을 분석하는 편 역시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미 가계도 기초편과 가계도 조건 분석편은 다 모두 다 만들어져 있어서 선생님이 밑에 이 영상 밑에 바로가기가 다 첨부되어서 바로 톡 하고 버튼만 누르면 그 강좌로 바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교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옆에 첨부 파일로 모두 다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든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가계도에 있는 기출 분석편.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그죠? 조건 분석편이랑 기출 분석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조건 분석편은 이 큼지막한 가계도에서 상성 우열과 DNA 표를 통해서 보기 안에 있는, 선지 안에 있는 기억하고 니은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가 조건 분석편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가계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건점 찍는 건 보기 디귿 아시죠? 보기 디귿에 보면 자그 아래 형질이 발현될 확률은 누구와 누구 동생 사이에서 자 가가 발현될 확률은 이라고 얘기하는 이 보기 디귿에서 나오는 마지막 선지까지 꾹 눌러 남는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출 분석편이 되는 거고요. 기출 분석편을 그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EBSR에 들어있는 올해 EBS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EBS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아주 중요한 가계도를 선생님과 함께 다루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 시작과 끝을 함께 할수 있는 선생님의 가계도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자. 이제부터 선생님은 할 거야가 아니라 기초편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 분석편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출 분석편, 제가 지금 오늘 바로 이 영상 안에서 기출 분석편의 일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이 설명을 듣고 충분히 다 이해되면 자, 기출 분석편부터 들으시면 되고,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 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기초편부터 아니면 조건 분석편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바로 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올해 6월 평가원 문제예요. 올해 6월 평가원에 있었던 17번의 문제는요, 정답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어디까지 접근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27번의 문제를 틀렸던, 자, 수없이 많았던 학생들도 사실 알고 보면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못했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절반까지 갔는데 틀렸던 학생, 맨 마지막에 다 풀었는데,
어느 것 하나 잘못 봐서 틀렸던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디까지 들리는지에 따라서 가계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결정해 주세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라지 A와 스몰 A 중에 라지 A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또 라지 B가 우성이고 라지 D가 우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체크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라지 A가 우성이고 그 다음에 또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가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 보니까 가나다 중에서 X염색체가 두 개고 나머지는 하나에 하나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줬다, 그지? 자,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큼지막하게 가계도의 발현의 모습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은 가계도의 기초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계도 기초편에서는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리고 우성과 열성을 얼마나 빠르게 잘 찾아내느냐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선생님이 보여주면 첫 번째는 만약 X염색체 선생님 열성이라면 이라고 들어갈까요? X염색체 열성이라면 유전형질이 발현된 여자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X염색체 열성이라면 여자에게서 주어는요 여자에게 유전형질이 여자에게 발현됐다 즉 유전형질이 발현된 여자부터 우리 조건을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발현됐다 라고 얘기하면 XA small a다 보니까 당연히 위아래로 있는 남자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아버지에게도 이 열성의 유전자 small a가 있었다는 얘기고 자 small a를 아들에게도 전달하다 보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위아래 모두 남자에게서는 유전형질이 발현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 하나의 예외만 있다 하더라도 이건 바로 X염색체 열성은 아니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두 번째는 X염색체 우성이다 라고 얘기를 썼을 때 자, 우성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만약 유전형질이 발현이 남자 우리 가기도 안에서 남자에서 발현된 모습을 봤을 때 X염색체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전제하에 여러분 우성은 X의 라지 A인 거 아시죠? X의 라지 A라고 얘기한다면 이 라지 A는 반드시 엄마로부터 하나 받았을 거니까 엄마도 당연히 유전형질 발현되어야 되고 밑에 딸에게 라지 A라는 유전형질이 전달되다 보니 남자를 기준으로 위아래 여자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유전형질이 발현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의 결론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자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보니까 자, 아버지에게서 발현됐다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모순을 찾는 것 부녀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 모자의 관계를 통해서 X염색체 우성과 열성의 모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1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자료들을 함께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것이 바로 가계도 기초편이 되고요. 자, 우리 이거 가지고 저 문제 풀어보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아 색깔이 좀 여러분 1번은요 이렇게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다 온통 칠해져 있는 겁니다. 가와 나가 모두 다 발현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유월평가 문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보자마자 우리 눈에는 가가 발현된 남자가 눈에 보이네요. 가가 발현된 아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건 잠깐 볼까요? 아들. 자, X염색체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전제하에서 4번의 남자를 봤더니 남자를 기준으로 위아래 여자 한눈에 보기에도 이번에 엄마가 정상으로 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아, 이 간은 X염색체 우성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자, 문제를 또 봤을 때 위아래에서 보이다시피 여기 보이죠? 자, 가발현이라고 얘기하는 여자 자, 여자를 볼까요? 가발현 여자라고 얘기하는 건 X염색체 여자 열성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접근했는데 위아래 남자 중에 아들의 정상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발현은 X염색체 우성도 아니고 X염색체 열성도 아니다 보니까 가발현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상염색체이다 이걸 찾아내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발현의 여부를 한번 봤더니요 여기 나가 발현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가와 나가 모두 다 발현된 1번의 아버지예요.
자, 보니까 나가 발현되고 나가 발현됐고 그다음에 또 이쪽도 보니까 가와 발현됐는데 문제에서 자, 동그라미 A에 표현형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제가 왜 1번을 기초편 상성 우열 부녀와 모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걸 왜 1번 기초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풀어내고 있는 것은 가계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주 옛날 문제에는 가계도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대부분 풀어낼 수 있던 아주 옛날 문제도 있긴 하죠. 근데 요즘의 문제는 여기는 상성우열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는요. 아, 가계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첫 걸음 떼는 거,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자 기초편을 뒤로 우린 두 번째는 바로 뭐로 들어가는 거냐면 조건 분석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상성 우열에 관련돼서는 쌤 저는 분녀나 모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정도 상성 우열을 판단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조건 분석편의 일부분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대부분의 조건 분석편에서는요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의 형태 아주 옛날의 기출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엄마의 넘버링을 한다면 1번과 2번인데 아버지에게 유전형질이 또는 유전병이 발현되어 있는 경우 이 발현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꼭 조건으로 이렇게 문제 안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지 A가 우성이고 말이야 A스타가 열성이다. 지금 우리의 유월평가 문제도 라지 A가 우성이에요. 라지 B가 우성이고 라지 D가 우성이에요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자 조건에서 라지 A가 우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줬던 경우 이런 1번하고 2번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곤 하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1번하고 2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여기 나와 있는 A스타라고 얘기하는 유전자가 말이야 제로라고 적혀져 있고 2번에는 선생님 물음표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제로라고 얘기한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 A스타가 없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A스타를 가지고 있지 않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라지 A만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되고 심지어 라지 A는 우리 방금 봤어요. 라지 A는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성이었습니다. 그치? 이렇게 해서 라지 A만 가졌을 때 아버지가 상염색체다라고 하는 순간 라지의 라지 A 그럼 온통 모든 자손의 표현형은 같겠다 그죠? 라지 A로 같이 모두 다 우성 유전자를 받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선생님 옆쪽으로 자 이제는 2라고 얘기하는 숫자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면은요 문제 안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자 2번은 엄마는 A스타가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A스타라고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A스타라고 얘기하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동형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형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인다. 다르게 표현해서 A만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A스타만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까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 문제였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요즘에 가장 핫한 거는요 너무너무너무 두각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조금 더 흥분하고 싶은데 제가 점점 천천히 눌러담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요즘에 진짜 정말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유전형질이 발현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라지 H가 문제 안에서 라지 H가 우성이고 H스타가 열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조건에서 준 거죠. 그래 놓고는 문제에 1번하고 2번에 자 그들의 DNA의 모습을 표로 나타냈는데 표에서 숫자가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1과 1 그래 놓고 우리에게 요즘의 선생님이 중요하다 요즘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1,1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전자는 말이야 H가 될까 H스타가 될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요즘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을 때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유전자를 고스란히 다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떤 유전자가 들어갈 건지를 우리에게 맞추게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쪽 볼까요? 자 이쪽 보시면
자, 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 라지 H라고 얘기하는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알려줬던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라지 H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 선생님 지금 우리는 이게 상인지 성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상인지 성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볼까? X염색체에서도 라지 HY, 그리고 이번에 여자인데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X의 라지 H, H스타. 만약 상염색체라고 얘기한다면 H와 H스타, 여기도 마찬가지 H와 H스타가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라지 H가 우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준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X염색체라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표현형은 동일해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라지 H 상염색체라고 할지라도 표현형 동일해야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여기에다가 라지 H 우성 유전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조건 분석을 다른 것들도 합니다, 알았죠? 근데 제가 지금 뭐 다 여기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 분석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자, 이제부터 저기 있는 6월 평가 문제 풀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6월 평가 문제 풀려고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무엇까지 확인했냐면, 가가 상염색체고 나다가, 선생님 옆에다가 적을게요. 나와 다가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까지 찾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쭈르륵 한번 읽어보기 마련인데, 자 보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1번, 2번 엄마 아빠고요. 그 다음에 또 A하고 3번이고, 3번하고 6번하고 7번 눈으로 볼게요. 3번하고 6번하고 7번하고 뭐가 발현됐다? 다가 발현, 다가 발현된 사람이 한 사람이다. 4번하고 7번의 다의 표현형은 서로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의 다의 표현형이 같다.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작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꼭 번호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라 해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선생님 앞에서 쌤 저는 유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그랬을 때, 자, 이 문제를 한번 문제 풀어보는 모습, 문제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시작점만 봐도, 아, 이 친구는 여기까지 왔구나, 이 친구는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많이 했구나, 이 친구는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한눈에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문제를 보니까 A하고 B하고 D하고 눈에 보여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라지 A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미 주어졌고요. 라지 B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D가 열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 숫자 누구부터 봐야 되는 걸까요? 1번하고 2번 엄마 아빠의 1, 1. 여러분 1, 1이에요. 제가 어디서 했어요? 방금 저기에서. 방금 저쪽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문제를 봅시다. 여기에 만약 라지 A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가면 우성 유전자잖아요. 그럼 여기도 라지 A라는 표현형이고, 여기도 라지 A라는 표현형이 되겠네.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에이 우리 가기도 문제 한두 번 해봅니까? 1번, 2번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자, 가가 발현됐고요. 원래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2번은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제, 뭐야 표현형이 서로 다르니까 에이 넣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식이지만 선생님이 혹시나 모르니까 생략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하면 라지 B라고 얘기하는 이 유전자 역시나 우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잖아요. 그러면 라지 B하고 라지 B, 그래서 또 나와 관련된 표현형이 서로 동일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아하니 1번은 나가 발현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정상이었다, 그쵸? 그랬기 때문에 뭐야 이것도 라지 B 우성 유전자. 선생님이 저 앞에 조건 분석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때 유형 정리를 웬만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도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들의 경우를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가게도 문제 안에 항상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유형들을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다 정리정돈 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에 접목하는 이런 연습을 그때그때마다 저의 가게도 시리즈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게도를 무조건 만점,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선생님이랑 하지 마. 동그라미 1번, 얘들아 동그라미 디귿이 바로 뭐여야 된다는 얘기일까?
small d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small d, 동그라미 d긋이 small d인 걸 안다. 그 다음에 또 두, 이제 small d인 걸 안다에 1번에 뻗어나와 있는 확장판은요. 1번을 보니까 자 1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도 확인했고 A는 0이긴 한데 A의 표현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눈앞에 누가 보여요? 아, 또 저 또 동형접합이에요. 여러분 동형접합이야. 동형접합은 실제 이 평가원에서 또는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진이 이거 가지고 풀라라고 우리에게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동형접합의 3번의 small d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의 small d와 small d래요. small d는 다와 관련된 유전자인데 이미 x염 색채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x의 small d, x의 small d 볼까? 엄마는 아들에게 small d를 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3번하고 6번하고 7번 중에서 3번하고 6번하고 7번 중에서 다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래 얘들아. 이제 푼 것 같다 그지? 그러면 3번하고 6번하고 7번 중에 한 명만 다가 발현되어야 된대. 그러면 엄마랑 아들은 서로 발현이 동일해야 되고 아 7번이 다가 발현되어야 되는 거고 small d가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정상이 즉 다발현이 우성이고 볼까? 다발현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었구나 이런 걸 바로 찾아버리게 된 셈이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면 자 마지막 4번하고 7번의 다발현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라고 되어 있네. 저 가도 돼요? 아 그러면 4번도 다가 발현됐구나. 라지 D 다발현 유전자인 거구나. 이렇게까지 문제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1번인 걸 통해서 여러분 봤나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에 확장되어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동형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걸 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조건 분석에 제대로 공부를 또는 접근을 했던 애들이라면 1번 여기까지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남아있는 거 우리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선생님 저도 거기까지는 했는데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누가 라지에인지 누가 라지비인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선생님은 여러 형태 이건 이럴 때 풀고 저건 저럴 때 풀고 그러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은 되게 일관적이에요. 자 보면 여기 남아있는 또 어디를 접근하면 될까? 1, 1 접근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2번은 표현형의 모습이 있지만 동그라미 A는 표현형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1, 1은 자 2번과 3번의 1, 1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저기다가 적을게. 자 동그라미 2번의 모습을 보니까 2번하고 3번은 둘 다 여자예요. 자 여자. 근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남아있는 유전자는 라지 A하고 라지 B 모두 다 우성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동그라미 기억에 라지 A라고 한다면 똑같이 접근해 볼까요? 자 A하고 A하고 둘 다 서로 발현, 가발현에 관련돼서 정상이면 정상이고 가발현이면 가발현이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가가 발현되어 있는데 2번은 정상이다 그죠? 그럼 여기는 표현형이 다르니까 라지 A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제에 자 나 B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한번 지금 여기 정상하고 미안 자 이쪽으로 와서 정상하고 선생님 3번이니까 자 정상과 이쪽에 보게 되면 가발현 얘가 가발현되고 나의 입장으로 정상이니까 2번하고 3번을 보니까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가 가발현됐으니까 1, 1 그렇죠. 표현형이 서로 다르니까 라지에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남아있는 자 우리 끝까지 가봐요. 자 남아있는 라지 B를 한번 살펴보니 역시나 라지 B가 되고 라지 B 표현형이 서로 동일해야 되겠다 그치? 그랬더니 2번도 자 나와 관련돼서 정상이고 정상이다 표현형이 같은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너네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B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런데다가 우리 여기에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알게 되는 거냐면 아 보니 라지 B를 가지고 있었더니 표현형이 서로 동일한데 정상으로 발현됐네. 그러면 정상이 라지 B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발현이 small b. 그래서 자 정상이 우성이고요. 나발현이 열성인 거구나 이렇게까지 다
확인이 끝났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동그라미 니은이 라지 A가 되면서 1번의 아빠를 봤더니 라지 A 우성 유전자가 저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요. 라지 A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만 가지고 있다? small A만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고 small A가 가발현 가발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 문제에서 정상이 우성이고 가발현이 열성이었던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선생님이랑 이렇게까지 동그라미 2번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충분히 다 이해되어야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분석 여기 나와 있는 기초편도 잘 마무리가 된 거고 조건분석 조건을 분석하는 힘도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끊어서 상성 우열을 판단하는 거 기초편에서 뭐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고요. 조건분석 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귀여운 문제들 귀여운 가게도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해놨고 나머지 선생님 동그라미 3번은요 보기 디귿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기 디귿에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연관의 형태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기출분석편에 있고 이미 모두 다 선생님이 강의를 완료했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보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가계도의 시리즈를 함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주시고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준비해 둘 거니까요. 같이 한번 열심히 잘 달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하는 생명과학 선생님 박지향이었습니다.